time travel. Hewitt. Go fuck yourself. I'm sorry. I retire for what, like 5 minutes, and it all goes to shit. I'm not wearing hockey pants. What are those? I'm mocking the beast. Life is good. It can be better. Do you bleed? I'm very popular. Hunk a hunk. Now you wanna get nuts? Baskin Robbins always finds out. Why did you say that name? Boom. You looking for this?안녕하세요. 아르냥입니다. 팟빵, 파티, 오디오 클립에서 진행하던 장르 볼모은 히어로 덕후들이 모인 대한민국 최초의 히어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히어로 플래닛 시 히플라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운영님, 핸드엑스님, 미니님과 같이 정말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주제와 소재와 각도에서 히어로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덕담을 나눴는데요. 어딜 가든 든든한 덕후분들이 행복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 행복을 계속 더 크게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젠 유튜브에서 히플라야라는 이름으로 더 폭넓은 주제와 소재를 더 다양한 각도에서 덕담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히플라야의 풀버전은 핸드엑스님 유튜브에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클립은 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응원, 그리고 좆대꾸 및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미니님. 안녕하세요. 잡지만 잡지하는 미니입니다. 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진짜 한 2년 동안 하다가 얼마 만에 했죠, 저희가 녹음을? 거의 한 달, 한 달, 두 달, 한 달? 그거밖에 안 됐어. 두세 달? 아, 그치. 방송, 마지막 방송이랑 또 다르죠? 한 2월인가 했으니까, 저희가. 우리 마지막 녹음은 2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바뀐 점에 장점이 있어. 그, 녹음 제가 5분 전까지 누워있다가 왔거든요. 지금 사실. 바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사실, 그, 미인님이 제일, 이, 오시는 길이 힘들었잖아요. 물론 다 힘들었겠지만, 미인님이 가장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은 핸덱스님. 손도끼로 팍팍! 핸덱스입니다. 그, 히플라야 핸덱스로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슈퍼히어로 덕후분들과 다시 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재밌게 잘 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앞서 설명이 없어서 강민님이 뭔 말 하시는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언택트로 각자의 집에서 언택트로 만나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해갖고 이제 이전에 히플할 때는 스튜디오에서 모이고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도 있고 모이기도 각자 타지에서 모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모두가 이제 또 취직을 하고 또 일을 하고 하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정기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가지고 계속 뭔가 슈퍼히어로 장르로서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나가야 볼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희 운현님. 네, 안녕하세요. 운입니다. 정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뭐 우리 지난 예고편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이 녹음과 방송을 기다렸던 건 제가 아닐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출퇴근길에 정말 달고 다를 만큼 그 히어로 플래닛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과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방송이 더 이상 업로드가 안 올라간다는 기존의 청취자분들에 대한 부채감도 약간 생기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 히어로 플래닛에서 정말 빅팬이어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런 데서 매일같이 방송을 들을 때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자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했지만 좀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고 계속 이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려왔는데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이날이 정말 기쁩니다. 다시 만나게 된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 혹은 구독자분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이 히플라야 방송 정말 열심히 재미나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이제 진짜 우려님이 저희 히플의 성덕이시잖아요. 성공한 덕후.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온라인으로 녹음한다는 거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한 20km 정도? 20km. 일이네. 네 명이 떠든다고 오랜만에 이럴 수 있는 건가? 이게 애기 껴들 때 손 들고 해야 되겠어 진짜. 아 예, 예. 아 좋네요. 손 들고 손 들고. 예, 그럼 저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뭐 오늘 히플라의 첫 등반. 아, 첫 방송이다 하면서 첫 등반이죠. 아마 엄청난 산을 만난 것 같아요. 바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아우, 뭐 첫 등장부터 굉장히 어려운 산을 골랐어요, 저희가. 아니, 근데 몸도 안 풀렸는데 이렇게 큰 산을 넘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또 이렇게 또 힘든 산을 거? 가야 몸이 풀리는 거지, 극단적으로 바로. 이 등산 안 해본 사람 티가 나네. 아니, 미님 등산 전문가인가 봐.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중턱 올라갔다 내려와도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아,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 중턱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우리는... 전문 산악가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시작할 때 손 들고 말하자고 하더니 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 우리 히플 천덕대로 있어. 아, 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천덕크는. 아이고, 오늘 재밌겠다, 녹화. 그러면 바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영화 총평을 하긴 했지만, 우리 진짜 몇 달 만에 만난 거죠, 사실상. 이제 몇 달 만에 그렇죠. 만나서 이렇게 또, 이 오랜만에 또 슈퍼 히어로 덕담을 하고, 이제 히플라야를 첫회를 하신 소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유민수 미니님부터 한번 해보죠. 아, 좋습니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재밌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떠드니까 좋았고, 딱 생각했던 게 이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여태까지 안 했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로니아. 아니, 뭐, 50부터 혼자 떠들고, 뭐, 편집하고 보니까 엄청 잘했더만. 그러니까, 다들 고팠구나 해서, 열심히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저도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너무나 기다렸던 녹음이었어요. 뭐, 처음에 잠깐 너무 오랜만이라 합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니까 입들이 풀려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오디오 계속 눌리고,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미니님 본인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다는데 똑같이 말 없고 참 그런 모습들이 제가 녹음할 때마다 느꼈던 그 즐거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히어로 플래닛을 아직은 다 잊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플라이라는 타이틀로 등반을 하고 올라갑니다라는 이런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히야 히야 히바 히바 이게 좀 더 아직 익숙하고 하지만 또 다 이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또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뭐 녹음 전에 걱정했던 어색하진 않을까 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역시 지나친 기우였고 앞으로도 더 재밌게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시 같이 녹음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고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멤버분들의 소회를 쭉 들어보니까 저도 좀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히플라야를 새로 시작하는 것만큼 히플의 기존 케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케미를 새로운 전투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방송에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해서 정말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만큼 또 화이팅해서 진짜 좋은 방송. 이 제가 알기로는 이 8,000m가 넘어가는 산은 14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14자 14개의 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히말라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4개의 명작 에피소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다시 느끼는 그 공기였어요. 진짜 이 환경. 그리고 그때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맨 맞은편 사람만 보면서 하다가 지금은 화상 채팅으로 심지어 제 얼굴까지 보면서 4명을 다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느낌이 또 이런 것도 새롭더라고요. 새롭고.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변화가 없구나. 여전하구나. 여전히 말을 못하는 강민님. 그리고 여전히 뭐 듣기만 하겠다는 아로니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존재. 다른 세계의 아로니안이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듣기만 하는 아로니안이라는 거는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참 오랜만에 진짜 느끼면서 좋았고, 그리고 잭스나저리를 내가 그렇게까지 막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다 같이 시간 내서 이야기하니까 할 말도 많고 또 같이 이야기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느꼈던 너드 토크를 할 친구가 없다고 매번 이야기 되게 자주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와, 이 너드 토크를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다. 앞으로 이제 히플라야가 최대한 매주 업로드하면 좋은데 우리 또 매번 다 사정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래도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랑 핸드엑스님은 또 따로 이제 역사와 영화, 저희가 역영사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 히플라야 하니까 제가 역영사화는 좀 못할 것 같다. 좀 역영사화를 좀 뒤로 미루고 히플라야를 우선 편집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은현님이 뭔 소리냐고. 역영사 히플라야 다 해야지 뭔 소리냐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은현님이 아 그래요, 역영사화는 그러면은 좀 접어두고 히플라야에 힘써보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나보고 핸드엑스를 갈아 넣으면 되지 왜 뭔 소리 해야 돼요 이러는 거야. 그거 되게 깜짝 놀랐어. 아, 왜 우리 매주 막 녹음도 하고 그랬잖아요. 재밌게 잘했는데 왜 그래. 아니 히플라야도 녹음하면서 역영상도 어떻게 편집하냐 말이야. 최대한 그래서 역영상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팬들이요. 아 진짜 역영사 팬들 있나 모르겠어. 아 있을 거예요. 어디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참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핸드엑스를 갈아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게요 이게 아니고 핸드엑스를 갈아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 웃기더라고 나는. 아, 제가 편집이라도 공부해볼까요 이게 아니야. 아니 내가 요새 진짜 일이 좀 너무 바빠서 그거 여건이 안 되겠더라고요. 당연히 나도 하면 좋지. 나도 내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마치 이야기 나서 그런데 지금 강민 유니버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강민 유튜브가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 분들이 별로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 해도. 이런 캐릭터 저런 캐릭터가 모여서 어벤져스가 되는 거지. 그치. 우리도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히플라이어는 오늘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열심히 등반을 해보았습니다. 부디 들으시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등반을 재밌게 보셨으면 하네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히야!